세 번째, 정말 최악의 경우, 우리 집에 배드버그가 발생했고 우리 집에 이제 내가 몰랐던 사이에 얘네가 다 번식을 해버렸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집에 있는 모든 침구류를 고온 세탁을 하시고요. 스팀기가 있다면 이제 매트리스나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다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 규소토 가루라고 검색을 하면은 하얀색 가루 같은 게 나와요. 이런 규소토 같은 게 사실 요즘에는 물마름이 좋아서 이제 배드버그가 주로 서식하는 침대 밑이라든지 벽 사이 이런 데에 조금 조금씩 흔적이 남게끔 그 정도만 뿌려주시고 기다려주세요. 그러면 배드버그가 나왔다가 이를 묻혀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이 배드버그가 묻었던 규소가 다른 배드버그에게 묻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묻으면은 얘네가 이제 말라버려요.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다 박멸할 수가 있습니다.